안녕하세요.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양파볶음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양파가 몸에 좋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단맛 없을 때 쓱쓱 비벼서 먹어도 맛있어요. 양파볶음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양파가 정말 저렴하잖아요. 우리 친정 막내 올케 부모님께서 농사지어서 보내주신 건데요. 저만의 레시피로 양파볶음을 한번 해볼 텐데요. 양파 3개를 준비했고요. 3개가 850g 정도예요. 손질을 해볼게요. 너무 두꺼워도 저 이렇게 밥 비벼 먹는데 신경 쓰이더라고요. 한 4, 5mm 정도로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볶으면서 이거 떼내기는 좀 버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하나씩 떼주는 게 좋아요. 양파볶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이게 청양고추인데요. 반으로만 잘라서 쫑쫑 썰어주면 좋아요. 불을 켜주고요. 기름을 한 큰술 정도만 둘러줄게요. 여기 마늘을 잠깐 볶아줄 텐데요. 마늘 두 큰술 정도. 센 불이 아닌 약한 불에서 살짝 볶아줘요. 마늘의 향이 올라오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양파 썰은 거를 넣어줘요. 진간장 두 큰술이요. 맛술 하나, 한 큰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노추라고 노두인데 한 큰술. 양파의 식감이 좋게 볶으려면 5분 이내로 볶아주는 게 좋아요. 한 2분, 3분 정도 볶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고추를 넣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식혀서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이거. 중불에서 한 3-4분 볶다가 마지막에 고추를 넣고 한 20초 정도만 센 불에서 볶아줘요. 다 됐어요. 통깨를 살짝 갈아서 이렇게 뿌려주고요. 참기름 한 큰술 정도. 그리고 뒤적거려줘요. 이렇게 약간 물기가 있어야만이 밥 비비기도 좋아요. 그냥 이렇게 반찬에 먹어도 되고 맛있어요. 양파볶음이 금방 완성됐어요. 약간 이렇게 맑은 빛이 나는데도 먹으면 식감이 되게 좋아요. 5분 미만으로 볶는 게 딱 좋더라고요. 이거 이대로 밥 비벼 먹어도 되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양파볶음 많이 만들어 드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